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디프리시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컨셉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프리시에이션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이 절세 효과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이 뭔지 정의부터 먼저 보면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요. 내가 사용하는 비즈니스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자산에 대해 구입을 했으니 그에 대한 구입 비용이 있었을 텐데 그 비용을요,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말은 세금을 줄이는, 과세소득을 줄이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사업 또는 기타 뭐 투자, 뭐 비즈니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자산이라는 거는요, 뭐 내가 이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또는 사용하는 자산은 다 포함이 될 테니까, 뭐 사무, 집기, 책상 이런 것도 될 것이고요. 뭐 공장이면 기계, 장치도 될 것이고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면 렌트, 인컴이죠. 이런 것들 내기 위해 부동산 자산 취득하는 것 또한 이 사용 자산이라고 하겠고요. 무형의 자산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특허권을 누군가로부터 샀다, 뭐 라이센스를 샀다 그러면 그 사용 기한이라는 게 있겠죠. 그 기간 동안에 한정된 사용 권한을 갖는 그런 자산이라고도 볼수 있을 겁니다. 방금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 기간이라는 것, 사용 연한이라고 할 텐데요. 우리가 책상을 사면 평생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사면 평생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기계 장치. 이걸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각 자산의 카테고리별로 내용 연수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이 내용 연수가 되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취득한 가격을 감가상각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유형의 자산이죠. 아까 얘기했던 기계, 가구, 자동차,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요. 부동산, 공장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매뉴팩처링, 그런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그 건물. 그리고 또 임대소득을 내는 투자 부동산이라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 자산도 감가상각에 해당이 될 겁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은요, 자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복잡하게 나뉩니다. 정액,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기간 동안에 나누는 그런 정액법도 있고요. 어떤 일정한 비율, 자산의 어떤 잔존 가치의 비율을 곱해서 나누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뭐 더블 디클라이닝 메서드라던가 뭐 엑셀러레이티드 디프리시에이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알아둘 것은 감가상각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논의의 목적상 그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딱딱딱 비용 처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예컨대요. 기계 장치를 샀다고 하면요. 내가 만불에 그 기계 장치를 샀던 거죠. 그리고 세법이 정한 그 내용 연수가 5년이라고 하면요. 2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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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불.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2000불, 2000불 아니고요. 첫 해에는 절반 또는 뭐그 이하로 인식하는 그런 세법상의 규정이 있는데 논의의 목적상 그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요. 동일한 금액이 감가상각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례를 놓고 보죠. 홍길동 씨요. 치과 의사라고 할게요. 이분이 개업하신 치과 의사인데요. 치과 치료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만 불짜리 장비를 구입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장비가 내용 연수가 5년이라고 하면요. 그리고요, 이분이 장비 구입 이전에 100만 불의 수입을 냈다라고 칠게요. 기타 나머지 월급도 주고, 다른 뭐 전기료, 뭐 임대료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요. 제하고 나서 밀리언을 벌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분은요, 소득세율을 40%라고 가정하면 40만 불만큼 세금을 낼 거잖아요. 소득세를 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추가의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를 보면요. 30만 불을 내가 현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그 30만 불이 이제 비즈니스 비용에 쓸수 있는 이런 감가상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년이라고 했으니까요. 30만 불을 5로 나누면 6만 불이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비용 공제할 수 있는 게 6만 불이 될 겁니다. 이 말은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6만 불만큼을 추가로 비용 처리를 한다는 것이니까 6만 불에 해당되는 세금 2만 4천 불만큼은 내가 절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내가 그래서 비즈니스 자산을 구입하고 감가상각에 활용함으로써 나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감가상각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까 홍길동 씨 같은 경우에 30만 불짜리 장비를 사는데 그 돈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지출한 금액을 내가 좀 더 빨리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00만 불을 벌었는데 세금을 40만 불 내고 있는데 단순히 6만 불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비용 처리를 해서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줄인 세금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비즈니스 자금을 내가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40만 불 나갔는데 그걸 내가 안 내고 다른 데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아까 치과 장비 30만 불을 사는 데 있어서 세금을 줄이는 것들, 그 세금을 줄임으로 인해 내가 확보하는 현금을 써서 치과 장비 구입 대금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원래는 30만 불 아니라 50만 불짜리 사고 싶었는데 내가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 못 사는 게 아니라 세금을 줄여서 더 좋은 기계 장치를 사는데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타 이런 방식으로 다른 필요한 자산으로 내가 구입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죠. 앞서 얘기했던 30만 불이건 얼마건 그 장비 구입에 대해서 내가 단기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이 이렇게 내용 연수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더 빨리 인식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겠죠. 뭐냐면 섹션 179라고 합니다. 이건 코드 섹션, 세법의 섹션 번호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특별 혜택 조항이 있느냐 하면 자산을 구입했을 때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 연수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구입한 전체를 단기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100만 불까지요. 정확하게는 108만 불이에요. 2022년이고요. 그 뒤로는 이제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변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100만 불을 기준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자산, 비즈니스용 자산 대부분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산을 구입하는 데 쓴 돈을요.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라 10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바로 그 해에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일반 감가상각 방식은요. 이만큼을 샀을 때 이걸 다 내용 연수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하는데 반해 179 방식은 요 그대로 뭐 여기 샀었던 걸 그대로 첫 해에 다 몰아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혜택일 텐데요. 그러면 홍길동 씨 사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치과 장비를 구입하는데 30만 불을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비용 전체의 30만 불을 우리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6만 불, 5분의 1, 5년에서 나누어서 6만 불만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30만 불 전체를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 절세액은요 40% 곱하면 12만 불로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100만 불 벌어서 40만 불만큼 세금 냈어야 되는데 그 중에 12만 불은 내가 세금 내지 않고 세이브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요. 그 12만 불을요. 내가 여기에 더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더 큰 금액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고 내가 원래 사려고 했었던 그 장비에 대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추가의 세금 공제를 섹션 179을 통해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겠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추가 장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섹션 179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일반 감가상각에 더해서 10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108만 불 2020년도에는요. 까지에 대해서는 당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혜택인 거고요.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8만 불이 아니고요. 내가 더 샀어요. 뭐 150만 불어치의 비즈니스 자산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만 불이 남잖아요. 감가상각을 다 하고 나서 남는 게 50만 불, 42만 불인가요? 이렇게 될 텐데 그거 역시도 추가로 당해에 공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한시법이에요. 지난번 세법 개정에서 나왔었던 거고 이게 100%까지 첫 해에 다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인데요. 이건 22년이고요. 23년, 24년에 대해서는 80%로 줄고 뭐 그 다음에 25년부터는 60%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 사이에 세법이 개정이 돼서 또 다시 100%가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렇다는 거고요. 적어도 22년에 관한은 100% 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섹션 179 디덕션과는 별개로 추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라는 점에서 그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요. 비즈니스 이퀴먼트를 샀어요. 근데 그게 115만 불 주고 산 거라고 칠게요. 그러면 첫 해에요. 라이트오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섹션 179이죠. 이게 108만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남는 금액이 이제 7만 불이 남을 텐데 근데 이에 대해서 또한 뭐가 있다? 퍼센트의 보너스 비용. 그러니까 남는 금액이 얼마건 간에 이걸 다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토탈 퍼스트 이어 디덕션이라는 것이
115만 불을 다 없애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105만 불 조금 혼선이 있을 텐데요. 이건 작년도 2021년도였었던 금액이고요. 108만 불. 아무튼 전체 금액, 구입한 금액을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섹션 179 플러스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활용해서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이 금액 곱하기 40%라면 46만 불만큼의 세금 혜택을 보는 거죠. 내가 이걸 구입해서 비용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금년에 냈어야 할 세금을 46만 불만큼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후에 어차피 줄일 수 있는 그런 세금을 미리 앞당겨서 혜택 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큰 효용인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자산을 사는 데 있어서 115만 불짜리를 내가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115만 불이 정말 115만 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구매 비용은 115만 불에서 46만 불을 뺀 69만 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115만 불짜리 내가 살 그게 안될 텐데 아니야. 이걸 사면 어차피 나는 비용 처리를 바로 받을 수 있으니 이게 실질적인 나에게 있어서의 부담은 115만 불이 아니라 69만 불이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다시 한번 추가의 세금 공제라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고요. 내가 꼭 사고자 했던 그런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큰 혜택을 누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죠. 지금 일반 감가상각, 섹션 179, 그 다음에 보너스 디프레션 큰 효용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자산을 구입할 때요, 론을 받아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볼 텐데, 이 말은요, 레버리지죠. 말하자면 우리가 부동산 살때 그렇죠. 부동산 살때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론을 받아서, 모기지를 받아서 훨씬 더큰 금액을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산을 사는데 내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론을 얻어서요 더큰 금액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라는 거는 내 돈을 투자해서 얻는 혜택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면 더큰 금액의 비즈니스 익스펜스 디덕션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소득을 많이 내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소득세를 줄일 때 어떻게 하느냐? 자산을 투자해서 거기서 감가상각을 활용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와 같은 방식의 어떤 추가의 텍스 플래닝을 염두에 두고 어드바이스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을요, 아까 얘기했던 홍길동 씨 치과의사 를 사례로 두고 얘기한다면요. 아까 30만 불을 산다고 했는데요. 30만 불어치 장비가 아니고요. 100만 불어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본 30만 불하고요. 비즈니스 론 70만 불 받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100만 불짜리 사게 되면요. 첫해 수입은요, 100만 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분은요, 이거 굉장히 좀 어떤 가정의 상황입니다. 가상의 상황이라서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요 내용만 놓고 보면 100만 불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그중에 내 돈은 30만 불을 쓰고 론을 받은 거죠. 100만 불을 투자하고 비용도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일반 감가상각, 섹션 179,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감안해서 100만 불 전체를 비용 처리하게 되니 금년에 내가 달성하게 되는 절세액은 40만 불. 왜? 원래는 100만 불에 대해서 40만 불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100만 불만큼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0, 택서블 인컴이 0이 되는 거고요. 세금을 안 내니까 40만 불과 0 세금을 안 내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코스는 물론 이와 같은 비즈니스 론을 받는 데 있어서 이자 비용은 이와 같은 혜택,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코스트로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요,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 오늘 설명드렸고요. 가속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다.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혜택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섹션 179과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추가의 세금 공제의 혜택,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사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장점 설명드렸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또이 내용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